벌써 미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시크릿 우성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 타이틀곡은요,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곳은 나를 찾아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혼자 남겨두지 마. 이제 난 너는 나를 찾고 싶어. 너를 본 순간 숨이 멎었어. 마음을 뺏겨버렸어. 다가져갔어 my heart. 너를 본 순간 선명해졌어. 마음에 빛이 내렸어. 보여줄게 from my heart. 매일 매일 바라봐줘. 매일 매일 다가가줘. 매일 매일 나를 찾아줘. 이번 앨범이나 곡에 오브제로 꽃을 써가지고 약간 제 생각은 아니고 스태프분들이 돼지의 여신 같다고 돼지 말고 돼지 이렇게 땅에 뭔가 지금 시기가 봄이기도 한데 그래서 대신이라고 길을 잃어버린 채 한참을 찾아 헤맸어. 없어진 나의 자아를 마주하는 장면이랄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너를 본 순간 숨이 멎었어. 마음을 뺏겨버렸어. 다가져갔어 my heart. 너를 본 순간 선명해졌어. 마음에 빛이 내렸어. 보여줄게 from my heart. 매일 매일 바라봐줘. 매일 매일 다가가줘. 매일 매일 나를 찾아줘. 매일 매일 바라봐줘. 매일 매일 다가가줘. 매일 매일 나를 찾아줘. 연기는 너무 어려운데 뮤직비디오는 또 뮤직비디오 연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음악을 느끼면서 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체력만 괜찮으면. 가만두는 거야 나를 왜 나를 가게 된 이상 나 말고 다른 남자는 모두 지루해. 우와 진짜 똑같아. 붉게 물든 이 길 끝에 지금 너와 내가 서 있어. 이 순간을 간직한 채 어디든 달려가고 싶어. 아,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한 지 하루 하고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촬영 중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씬은 물속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씬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촬영했는데 모니터 하면서 예쁜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밤새고 그랬지만 진짜 힘이 나서 촬영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로 그 예쁜 모습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를 찾아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효성의 나를 찾아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